그것도 물어보자. 뭐 신체 부위라든가 이렇게 목선이라든가. 여자 볼 때 발목을 좀 봐요? 아니면 목선을 봐요? 아니면 저는 이 라인이요. 라인. 머리 엉덩이. 네. 그게 되게 예쁘게 이렇게 되시는 분이 되게 뭔가 글래머러스해 보이고 뭔가 되게 육감적이어 보여요. 그렇죠. 어떤 분은 진짜 정말 발목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포미닛의 허가연. 맞아요. 발목. 강이 발목 진짜 얇아요. 잡았네. 발목을 이렇게 잡겠다라는 건 얼마나 가까워야 가능한 거죠? 네, 그게 아니고 다현이랑은 이제 연습생 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한 사이인데 아무리 친해도 다 만져요? 친하면? 아무데나 다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만지진 않죠. 만지진 않는데 이제 다른 아이돌 가수분들이나 다른 분들 보면 다 허벅지부터 다 종아리께 다 가느시잖아요. 근데 제일 가늘어요, 진짜. 발목이? 심각하게 가늘어요. 진짜 가늘어요. 진짜 어떻게 서 있지? 이런 거? 톡 치면 진짜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발목들이 다 안 부러진다? 아, 그래? 마이클 조던 발목 이런 거 있잖아. 아, 마이클 조던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그런 친구들이 덩크 막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강이 발목이 되게 하얗고 더 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되게 진짜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옛날 상상하는 것처럼. 자, 예.